힘들어하다. 힘들어. 오래. 속상해 죽겠어. 오. 아유, 야 잘한다. 재밌네. 반에서 여자들한테 인기 많지 않아요? 아! 아, 그건 부인 안 하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순수가. 저는 머리가 좀 긴 생머리에다가요. 생머리에다가. 야, 긴 생머리 긴다는 탈락. 좀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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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수가 안 봐요. 지수 형이 오늘. 치마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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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씨 착하고. 마음 착하고. 저기 어린데 참 조건이 많네요. 디테일해요 우리 지민. 디테일해 들어가니까 힘센데 지민 양이 딱 이상형인데요? 우리 지민 양. 웨이브 댄스. 6살 연상은 어떻습니까? 그래. 되게 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동갑이면 좋아요. 너도 지민 양이 볼 때 우리 중소군이 너무나도 깜찍하고 너무나도 귀엽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어린 나이에 탭댄스를 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어? 누가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르쳐드릴 수는 있는데 네. 탭 명칭을 지금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이랑 저랑 아는 명칭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아는 명칭 말고 준서가 배운 명칭으로. 자 선영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요. 엄마? 여기로 맨 처음에 엄마. 아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곤란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왔는데요. 네. 그럼 할아버지 마지막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할아버지예요? 산타 할아버지 삐집니다. 산타 할아버지 삐집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는 의심하지 마세요. 네. 오우. 오우! 산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어디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계세요? 형이 한번, 아니 분명히 한번 들어주시면 그러면 설명으로 보여드릴게요. 산타 할아버지. 다시 시작! 산타 할아버지. 빠르게! 원, 투, 쓰리, 포!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김정민!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시작! 됐다! 안 돌아와. 자, 슬로우로 배워야 돼. 슬로우로 배워야죠. 시작. 쌍,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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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됐어. 시작. 자, 따라가지. 아니, 광희도 한번 해봐. 쌍 따라가지. 슬로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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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사람한테 해야 돼요. 할게요. 불러주세요. 시작. 산타라. 이거 탭신으로 맞으면 멍들 수도 있는데. 멍들 수 있어요. 멍들 수가 있다고요? 아, 덤프! 끝나고 바로 보내지 마라.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산타 할아버지, 지민이 한 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시작!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요. 자, 엄마부터 합니다. 엄마부터. 시작.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형식이 약간 춤을 잘 추고 몸치에 몸치 아니야 다리가 길어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모양이 좋은데요. 엄마 아빠 형식이 과연 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야 몸치 아니야 몸치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야 고민 뭐야 이게 제가 학교종이 땡땡땡으로 노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기호가 있어요. 호칭이 뭐냐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나와주세요. 볼리듬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나와주세요. 시작.